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예, 오늘 거의 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양 철학사를 쭉 훑어본다고 여행을 떠났는데, 고대 철학, 그리고 중세를 건너뛰고, 근대 철학, 그리고 현대 철학. 아주 접어들었죠. 고대 철학에서는 저희가 존재론의 중심을 맞춰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근대 철학은 인식에 초점을 맞춰서 또 살펴봤고, 현대 철학은 지금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의 시작은 이제 니체로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여태까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는 그런 철학을 했기 때문에 니체를 살펴봤습니다. 니체는 여태껏 이성, 가치 판단하는 어떤 능력으로서 이성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걸 뒤집어서 이성 대신 감성 혹은 감정, 그 중에서도 의지,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한 철학자로 살펴봤죠. 그리고 이어서 하이데거를 살펴봤죠. 하이데거는 이 삶과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삶은 가치 있고 죽음은 가치가 없다, 좀 부정적인 가치를 갖는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 이 하이데거는 그걸 뒤집어서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가치 있는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롤스라는 철학자는, 가치는 무엇보다도 정의롭다, 옳다라는 그런 가치가 가치 중에서도 으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을 이야기하죠. 지금 다음 시간은 이제 제가 강의를 못하게 된, 다른 분이 강의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비트겐슈타인을 살펴보고자 했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할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언어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은 의미를 가지는가, 의미 없는 무의미한 말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의 그 삶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자죠. 흔히들 그 사람을 이 어떤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 혹은 말투, 말씨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이 언어의 그 의미라는 게 중요한데, 비트겐슈타인은 사실 이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전기 비트겐슈타인, 젊었을 때 비트겐슈타인의 그 철학에 따르면, 이 세계를 그림처럼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언어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는 철학을 집어치웠죠. 이제 철학 다 끝났다. 철학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는 내가 다 해결했다. 그래서 철학은 그만두고 뭐 정원사로 일하거나 혹은 공장 노동자로 일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돌아다녔죠. 혹은 초등학교 교장으로도 일을 한것 같은데, 물론 아이들을 때렸다고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하여튼 그런 이러저러한 철학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 철학에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철학을 하게 됐고,
이 처음에 내놓은 그 철학은 아주 짧아요. 한 100쪽 될까 하는 그 논리 철학 논거라고. 논리와 철학에 관한 뭐 아까 그러니까, 이야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걸 내놓고는 이제 끝났다고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철학을 해서 자기가 앞서 낸 그 논리 철학 논거에 대한 비판이죠. 비판을 하는 그런 책을 냈는데 철학 탐구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건 좀 두꺼워요. 그걸 내고 뭐 이러저러한 글들과 책들을 많이 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두 개다. 전기 비트겐슈타인 대표적인 책은 논리철학 논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후기 비트겐슈타인을 대표하는 책은 철학 탐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달라요. 앞에 있는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대표적인 철학 논리상 논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언어가 의미나 가치를 가지려면 세상을, 세계를 그림처럼 잘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철학탐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언어의 의미나 가치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삶, 이 삶을, 삶의 어떤 형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삶의 양식이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언어의 의미고 가치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 우리의 어떤 가치 판단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언어다. 혹은 언어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이어받은 그런 그 철학적인 전통을 우리가 언어 철학이다라고 합니다. 혹은 그 언어를,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고 해서 분석 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철학의 대상을 언어로 삼는다 해서 언어 철학이라고 부르고 그 방법이 그걸 분석하는 방법으로 한다 해서 분석 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철학이 주로 이루어지는, 널리 행해지는 곳이 영국과 미국 이어서 영미 철학이라고도 지역에 따라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현대 철학은 둘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런 영미 철학이고 하나는 영국과 미국을 뺀 주로 이제 유럽이죠. 이제 유럽에 영국이 있으니까 유럽 철학이라고는 못하고 우리가 대륙 철학이라고 합니다. 뭐 유럽 대륙 철학 이러면 얼추 맞겠네요. 그런 두 가지 철학을 나누는데 단지 어떤 지역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아주 정말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의 대상을 보더라도 이 영국과 미국에서 하는 영미 철학은 철학의 대상은 언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륙 철학은 그렇지 않죠. 뭐 언어를 포함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는 세계다 혹은 세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도 이 그 영국과 미국 철학들은 분석하는 방법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유럽 대륙 철학에서는 분석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다 더 넘어서는 방법이 종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그 철학의 차이 때문에 나타났는지 몰라도 이 영미 철학보다 이 유럽 대륙 철학이 주로 삶의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영미 철학은 이 삶의 문제, 직접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이 언어의
로 나타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근데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 수렴한다고 이 유럽 대륙 철학 속에서도 이런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요. 언어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영미 철학, 영국 미국 철학에서도 이런 삶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철학들도 활발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윤리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죠. 자, 뭐 조금 아쉽습니다. 비트겐슈타인 철학을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 아쉽게도 제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다른 분이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롤스에 이어서는 이제 이 제 철학을 이 마지막 시간에 다룰 텐데 제 철학은 뭐 고유한 철학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이러저러한 이제 이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 나름의 이제 이 철학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앞서서 그 니체가 의지 중심의 가치 철학을 이야기했다면 하이데거는 시간 중심으로 가치 철학을 했다면 그리고 롤즈는 정의라는 걸 중심으로 가치 철학을 했다면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혹은 언어 의미 중심으로 가치 철학을 전개했다면 저는 구조 중심의 가치 철학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맨 마지막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지금 어머님이 누워 계셔서 의식을 못 찾고 그래서 주말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한 그러니까 일종의 뒤풀이죠. 근데 마지막 시간은 차 한 잔이라도 짧게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마지막 시간은 수업 끝나고 여기 저번에 갔듯이 옆 건물 엔질리어스인가 거기에 거기 가서 차 한 잔 하고 그리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를 하자면 제가 이 매 학기마다 철학 카페를 하는데 저번에 이제 또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한번 여름에 철학 캠프를 합니다. 1박 2일로 보통은 오프라인으로 보통 현장에서 만나서 정말 자고 모텔 같은 걸 우리가 예약을 해서 거기서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철학 캠프를 하고 이렇게 1박 2일로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1박 2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7월 6일 날 토요일이죠. 7월 6일 날 1시에 시작해서 7월 7일 일요일 날 낮 12시까지 진행하는 물론 중간에 잠은 자죠. 뭘 다룰까 했는데 이번에는 칸트가 태어난 지 300년이 됐어요. 1724년에 태어났으니까 24년. 지금이 2024년이니까 300년 되죠. 그래서 300년을 기념해서 저희도 칸트의 철학 혹은 칸트의 책을 철학 캠퍼스에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서 바로 이 책 영원한 평화 원래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는 책인데 뭐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 해제가 많고 실제 그 칸트의 그 글은 한 100쪽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1박 2일 동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철학 캠프는 뭐 하는 거냐? 책 읽는 겁니다. 책을 읽고 단지 책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계속 따라가면서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 명의 철학 교수들이 부분을 나눠서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요 부분은 이런 이야기고 다음 부분은 이런 이야기로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중간중간에 예, 여러분이 이해하고 쭉 함께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심오한 뭐 그 철학적인 이 해설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진 예, 철학 교수들이지만 예, 그래서 힘을 좀 빼라 해서 제가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욕심이 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해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뭐 철학적인 어떤 논쟁이나 뭐 예, 이슈들 이런 것들을 예, 던지고 다루고 하다 보니까 미처 못 읽는 뭐 이런 예,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예, 여러분 큰 기대보다 이참에 이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사실은 칸트가 1724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18세기잖아요. 18세기에 이 책을 쓰고 이 책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국제연맹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뀌어서 지금 유엔이죠. 국제연합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뭐 할 일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도 뭔가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물질적인 뭐 여러분에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도 양식의 빵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뭐 좀 괴롭게 하기도 하죠.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양식의 빵을 넘어서 예, 뭐 혁명이라든가 여러분을 좀 무섭게 만들고 사이를 뒤흔드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무력하고 그냥 동굴 속에 박혀있고 하는 철학자들 대부분의 철학자는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꼭 그런 철학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양식의 빵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을 좀 뒤흔들어 놓을 그런 어떤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철학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참여하느냐? 요거는 제가 따로 여기 그 성천 아카데미에 그 정보를 줘서 그 정보에 따라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이 줌이라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그 줌을 어떻게 들어가고 뭐 어떻게 이용하고 이 핸드폰으로도 가능해요. 아 나는 컴퓨터가 없는데 하면 핸드폰으로. 다만 이게 오래 이제 이 접속을 해야 되니까 여기 예, 이렇게 저 이 뭐야 충전이 좀 충분히 전선을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부 보조 배터리 같은 걸 옆에 두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이 되는 게 좋겠죠.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 들으면 좋고 이걸로 뭐 그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들 요즘은 무제한 뭐 예, 데이터 좀 느려도 그래도 한번 접속해 놓으면 느려도 이게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요금을 다 내야 된다면 그건 이제 어렵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뭐 예,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인터넷을 이용해도 좋고 예, 핸드폰이나 예, 노트북 혹은 뭐 PC 뭐 이런 다양한 걸 통해서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으면 예, 여러분들이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해서 뭐 혹시 나는 뭐 카페나 뭐 이런 데서 참가를 하니까 그 공중 장소이기 때문에 읽는 게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예, 읽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이해를 돕는 그 철학 교수들이 도움이 있고 이런 식인데 예, 그게 좀 불편하다 하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예. 어떤 영상을 켜기가 좀 불편하다 하면 영상을 안 켜도 되고, 그냥 듣기만 해도 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예,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에요. 제가 가르쳐. 예,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이 주로 많고, 다른 대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뭐 토론할 시간은 있긴 있어요. 이 제가 한 밤늦게쯤은 잠깐 쉬고 이제 토론하는 시간을 뭐 우리에게 평화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21세기 우리에게 평화는 뭘까?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해보죠.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삶의 문제는 뭔가? 이겁니다. 사랑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왜 공정하게 사랑해야 하죠? 근데 사랑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뭐 등등 혹은 상대가 왜 나만큼 사랑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불만을 얘기할 때도 있고 뭐 등등한데 그때 아니 자기가 좋아서 사랑하는데 뭐해?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롭게 제 맘대로 사랑하면 되지 왜 공정하게 사랑을 해야 할까? 라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걸 좀 다른 차원에서 조금 넓혀보면 내가 가난하게 만든 것도 아닌데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복지죠. 복지하는 것, 이 보수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번 돈인데 이걸 왜 가난한 사람에게 줘? 아, 그걸 또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갖고 뭐 그냥 어떤 사람들은 에이 가난하니까 좀 한턱 써지 뭐 해갖고 자선 막 이렇게 막 베풀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면 되지 왜 강제로 세금을 내갖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생각을 주로 하는 분들이 이제 보수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변하는 당이 보수 정당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되고 근데 실제로 그러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그다음에 진보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복지를 통해서 베푸는데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 그래서 그냥 자선에 맡기지 않고 좀 세금을 좀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이 복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그렇게 나눠지느냐 이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매번 선거 국회의원을 4년마다 뽑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어떤 당을 지지하고 또 대통령 선거도 하고 등등 그리고 지방 선거도 하고 등등을 하는데 사실 아주 다양한 그 정책들이 있고 차이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정책이든 어떤 분야든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느냐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정당이 어떤 정책이 이런 얘기 혹은 그건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혹은 정당과의 어떤 다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도덕 교과서에 나오듯이 뭐 가난한 사람 돕는 거는 참 아름답고 착하고 뭐 선한 행위다. 이건 뭐 다들 동의할 수는 있지만 그걸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따져 물으면 이건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왜 옳은 일인지, 그게 왜 정의로운 일인지 이걸 이제 따질 때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화하면 자유롭게 제 능력대로 살면 되지. 왜 약자를 도와야 할까? 여기 자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는 이제 어떤 시민 단체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보수 단체인지 아닌지 그 헷갈리잖아요.
이럴 경우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자유라는 말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합니다. 그왜 그럴까 하면 바로 여긴 거죠. 여기 이제 보수의 생각이죠. 아, 자유롭게 제 능력대로 살면 된다. 그게 좋은 거지. 왜 굳이 이 자유를 제한해 가며 내 능력대로 내 능력을 발휘해서 번 돈인데 세금을 내라 막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강제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 김광석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노랫말을 좀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죠. 잘 들으셨죠? 네. 이 노래는 멜로디는 굉장히 경쾌하죠. 근데 내용은 굉장히 슬픕니다. 근데 참, 저는 아이스크림에 소금을 넣어서 먹는 거. 도대체 뭐야? 단 것과 짠 거는 완전 상극이잖아. 근데 많이 넣으면 안 되지만 살짝 넣어보세요. 더 달아요. 이야, 이런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이 노래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슬픈 이 멜로디에다가 이 슬픈 노랫말을 노래했다라면 아마 이거보다는 덜 슬펐을 것 같아요. 아마 달콤한 아이스크림에 소금을 살짝 뿌렸을 때그 단게 더 느껴지듯이 이것도 그 슬픈 노랫말을 아주 경쾌한 그런 밝은 노래 멜로디로 노래하니까 그 효과가 그 슬픔이 더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듣고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랫말을 먼저 살펴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내 가슴 답답했는데. 그래서 핵심이 이거죠.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 그녀가 아무리 괴로워도 웃었다. 뭐, 한 10년을 만났다고 합시다. 10년 넘 맞나? 1년을 만났다고 합시다. 1년 내내. 아무리 괴로워도 계속 웃었어. 자, 여기 또 읽어보죠. 이젠 더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예. 근데 그렇게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이제 처음으로 울었어요. 그리고는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을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쉽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참았던 거죠. 웃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떠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EBS에 지식 채널 E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그거는 한 5분 정도 보여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걸 보고는, 이야, 맞다,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용이 어떻냐면, 사랑이란 제목인데, 어떤 여자분이 카페를 갔어요. 근데 카페를 가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불이 나게 들어오던 어떤, 딱 돌아서면서, 커피를 받아서 돌아서면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커피가 이 손에 이렇게 쏟아진 거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엄청 당황해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손을 잡고,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 여자는, 사랑의 어떤, 시작? 씨앗? 이런 것을 본 거죠. 그 당황한, 이 남자의 어떤 눈빛 혹은 모습을 보고, 그리고 행복의 씨앗도 봤다 할까요? 이렇게 사랑이 시작됐어요. 근데 사랑을 하면 할수록 여자는
늘 기다리고 남자는 늘 기다리게 하고 여자는 바쁠 때도 남자한테 전화가 오면 아주 기쁘게 흔쾌히 받고 남자는 바쁘지 않을 때만 흔쾌히 받거나 혹은 전화를 하고 그리고 여자는 한없이 사랑을 주기만 하고 남자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래서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남자가 그날도 늦게 오는 거예요. 여자는 기다리고 남자는 기다리게 하고 근데 늦게 오는 남자가 태연하게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그 걸음걸이를 보고 여자는 사랑의 어떤 끝, 정말 행복의 끝을 본 거죠. 그래서 울고 헤어집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노랫말을 참 잘 보여준 것 같아. 아니면 이 그 지식채널 2를 만든 사람이 이 김광석의 팬이든가 그녀가 좋아하는 처음으로 울던 날이라는 노랫말을 참 좋아해서 이걸 그 테마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건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김광석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제가 우연히 또 김광석 이것저것 이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또 김광석도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김광석 이 노래를 부르고 왜 떠났겠느냐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억울해서 힘들어서 떠났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있을 때 잘해요 라는 말을 김광석이 하더라고요. 자, 이런 그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Only라는 영화인데요. If Only. 이게 제목이 왜 If Only냐면 그 뒤를 더 이게 줄임말이에요. 앞을 If Only. One more day is given. 그러니까 하루가 더 주어진다면 딱 하루만 더 주어진다면이라는 제목을 앞을 따서 if only라고 붙인 거예요. 자, 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거 EBS에서 만든 그 사랑이라는 지식채널 2와 비슷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이 여자에게는 이 저 남자가 늘 1순위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는 남자에게 저 여자는 늘 2순위예요. 남자에게 1순위는 뭐냐? 1. 자기가 하는 일이 1순위고. 그래서 이 여자는 바쁠 때도 전화 오면 받죠. 근데 이 남자는 바쁠 때 전화 오면 안 받아. 바쁘지 않을 때 전화 오면 받고. 그래서 또 늘 기다리게 하고 여자는 기다리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이 어느 날 여자가 또 만나는 시간에 또 기다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생일이었을 거야 아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늦고 뭐 잊고 뭐 등등을 하니까 여자가 결국 울고 식당을 뛰쳐나가죠. 그러니까 남자가 따라 나왔죠.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여자가 탔어요. 문은 열려져 있죠. 근데 남자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근데 택시 운전사가 딱 묻죠. 탈 거요 말 거요. 문이 열려져 있잖아. 근데 남자는 거기서 타질 못하고 결정을 못하는 거야. 왜? 자기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문을 딱 닫죠. 그리고는 택시가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하자마자 사거리가 있는데 이 그 신호등을 위반한 차가 쏜살같이
오면서 여기 부딪혀서 여자가 죽습니다. 즉사해요. 남자 눈앞에서. 그래서 남자가 오열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 생각에 하루만 더 있었으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If only, one more day 이제 기분이죠. 그리고는 막 울다 울다 하다가 지쳐서 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죽은 여자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뭐 신이, 그러니까 영하니까 소원을 들어준 거죠. 하루를 더 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식당에 왔고 그 다음에 여자가 화가 나서 뛰쳐나가고 택시를 타고 택시 운전사는 또 묻습니다. 탈 거요 말 거요? 남자가 타죠. 그리고 남자는 알죠.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 신호등을 위반한 차가 질주해오면서 들이박죠 옆을. 그때 남자가 여자를 감쌉니다. 그래서 남자가 죽고 여자는 사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이제 If Only. 자, 여기 핵심 대목이 이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난 너에게 늘 이순이었어. 이게 핵심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사랑해요. 딴 여자를 사랑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만 사랑해요. 하지만 둘 다 이순이면 모르겠는데 이 여자는 1순이야. 늘 이 남자가. 그리고 우리 사랑이. 근데 이 남자는 늘 1이 1순이지 1 다음에 이 여자고 또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거죠. 공정하지 못한 거죠. 이게 이제 불만인 겁니다. 결국 이 사랑과 공정함, 정의라는 것은 사실 큰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는 일에 도대체 공정함, 정의라는 게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랑도 사회적 행위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와 너, 둘 이상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일이잖아요, 사랑도. 마치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듯이 돈을 벌고 뭐 노동을 하고 또 뭐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하고 하듯이 사랑도 마찬가지 다른 걸 다 빼면 그런 차이를 빼면 사랑도 다른 것과 똑같이 나와 너가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사회적 행위다. 그렇다면 모든 사회적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 세계와 아까 비트겐슈타인 얘기했지만 세계와 인간 사이에서 중요한 일은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즉 진리냐 아니냐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이 세계를 정말 참되게 제대로 인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계와 인간 사이에는 인간 사이 관계는 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 참이냐 거짓이냐 참된 인식을 내가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혹은 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이게 얼마나 올바르냐 공정하냐 정의로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세계에 관한 어떤 인식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논리적으로 아무리 빈틈없어 보여도 그것이 그 세계에 관한 참된 인식이 아니라면 어찌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걸 버리거나 고쳐야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그 둘 사이의 관계가 공정하지 않다면, 정의롭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 관계는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고치거나 해야죠. 예. 자, 이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랑도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 사회적 관계이고 사회적 행위인 이상 그것이 제대로 행복한 사랑을 하려면 그 사회적인 관계 행위가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사랑은 행복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김광석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이라는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 철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으면 공정한 사랑의 철학이 이 노래 속에 깃들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유롭게 제 마음대로 사랑하면 되지. 왜 공정하게 사랑해야 할까? 왜? 행복한 사랑을 위해서. 행복한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공정한 사랑을 해야 한다. 억울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롤스 이야기는 우리가 쉬고 나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5분까지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